가게슬에 톡톡 튀는 톡터뷰.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예슬의 톡톡 튀는 톡터뷰의 진행을 맡고 있는 서울의 소리 박예슬입니다. 삶이 힘겨울 때 앞서간 거장을 찾게 되는 이유, 삶이 힘겨울 때 소설을 읽게 되는 이유는 문학은 답을 주지 않지만 눈을 열어주기에, 길을 열어주기에 그런 거 아닐까요? 그렇기에 문학은 더욱더 올바른 소리를 내고 더욱더 우리나라 가진 정신 또 그리고 어를 담아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은 굉장히 재밌죠. 조선일보를 한방 내겨볼까를 제목으로 정했는데요. 우리 구본기 대표님과 이민우 대표님 모시고 한번 이야기 나눠보고자 합니다. 두 분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문학전문지 뉴스페이퍼의 이민우 대표라고 합니다. 신경수 사태 때 문청들이 모여서 문학 내 권력 문제나 부조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첫 탄생을 했었습니다. 지금도 그거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상태입니다. 네, 이민우 대표님. 뉴스페이퍼라는 언론사를 운영하시고 계시는데 저는 굉장히 재밌었던 게 문학 언론사예요. 뉴스페이퍼 그쵸. 어떤 활동하시나요? 주로 문학계에 있는 정보들을 많이 다루고 있고요. 그것보다는 최근에 많이 알려진 거는 이제 문학계 내 부조리 연구, 그다음에 뭐 노동 문제, 뭐 최저 원고료 제도 이런 것들에 주 관심사를 가지고 해결하려 노력 중입니다. 문학계에도 굉장히 많은 또 폐해가 있나 봐요. 그렇죠. 이제 문학계에도 다른 곳과 마찬가지로요. 문학 권력 논쟁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있어 왔고요. 그다음에 땡땡네 성폭력이라 그래서 이제 문단 내부의 어떤 권력 구조 상에 있었던 성범죄 같은 문제들도 굉장히 문제가 되곤 했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또 이 문학계에서 계속해서 친일 문학상을 또 주고 있는 이야기를 오늘 중점적으로 할 텐데 이 이야기는 구본기 소장님, 구본기 대표님이라고 불러야 될 것 같아요. 네. 새로운 시민주권운동 중점이라는 네. 단체의 대표가 되셨는데 우리 구본기 대표님 인사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구본기 생활경제연구소 구본기 소장이었다가 오늘은 시민주권운동 중점 대표로 나온 구본기 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새로운 시민단체를 만들었어요. 중점이라고 줄여서 부르고 전체적으로는 시민주권운동 중점 이런 곳이고 뭐 이름에 다 답이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권한 그런 것들을 행사해가지고서 세상을 바꾸는 일 그런 것 좀 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만든 지 얼마 안 됐고요. 이제 지금 회원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회원을 어떻게 가입하시나요? 아직은 회원 모집 그 폼 같은 걸 열지 않았어요. 이 컨셉을 좀 이해하시는 게 중요한데 저희가 이따가 조선일보를 한방 먹이는 방법을 얘기하면서 네. 동인문학상이라는 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네. 할 건데 일단 그거를 설계를 한 게 제가 했는데 여러분들한테 일종의 샘플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시민주권운동 중점이 앞으로 어떻게 활동을 할 겁니다라는 샘플을 이번에 보여드리고 이런 식의 활동에 함께 하실 분들 참여해 주세요라고 광고를 할 거고 제가 그 시민사회단체에서 한 10여 년 정도 이제 계속해서 시민사회 내에서 이렇게 활동을 하면서 가진 문제의식이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 박예슬 앵커님 것처럼 이렇게 에너지 넘치고 젊은 친구들이 야, 세상을 바꿔봐야지 하면서 들어와요. 딱 네. 이쪽 이제 시민사회 진영이라는 곳에 들어와서 와, 진짜 잠도 별로 못 자고 미친 듯이 일을 하다가 소진되어가지고 이제 사라지는 친구들이 많았어요. 저만 하더라도 제가 처음 이 시민사회 진영 내에 들어와서 활동을 할 때 같이 활동했던 친구들 중에 저만 남았어요. 동료들 중에. 이게 저희 첫 번째 문제의식이었고 네. 두 번째 문제의식은 비단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결합해서 운동하는 사람들이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소위 말하는 생활인들도 당연히 세상을 바꾸고 싶어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렇죠. 공익활동을 하고 싶어한다. 근데 다만 창구를 못 찾으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저는 다만 전업주부라서 참여를 못해요. 아니면 저는 백수라서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렇게 말씀들을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요. 백수는요. 대단한 능력입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은 네.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가 가진 능력으로 세상을 바꾸는데 모두 쓰임이 될 수 있는데 다만 그 기회를 못 만나세요. 가령 보세요. 우리 서울의 소리도 그러고 시민사회 활동하시는 분들 주말에 봐요. 집회 나가려고 해봐요. 회사원들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나와. 이거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럴 때 백수는 엄청난 힘입니다. 그거는 진짜로. 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뭘 하고 싶은 거냐면요. 시민사회에 깊숙이 들어와서 꼭 활동을 하는 게 아니고 일반 생활을 하는 회사원들이라든지 자영업자
뭐 백수라든지 이런 분들도 언제든지 시간을 내가지고서 참여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좀 시민단체를 만들어보자 라는 생각으로 이번에 만들었고 지금 이게 샘플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 해주신 것 같은 게 보통은 시민사회활동단체라고 하면 우리가 가입을 해야 되고 또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냥 내 일상생활을 유지하면서 내가 주권자로서 사회 부조리 그리고 또 사회에서 목소리를 내고 싶을 때 언제든 참여가 가능하니까 확실히 진입장벽이 낮아졌네요. 맞아요. 지금 이 부분에서 죄송한데 조금만 짧게 더 첩언을 하자면은 네. 일종의 저는 소풍버스라는 개념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미지를.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거 하잖아요. 지금 쭈꾸미 철이거든요. 그러면은 친구들끼리 야 이번에 나 쭈꾸미 그 낚시하러 가려고 하는데 갈 사람 모여? 하면은 모여가지고서 돈 모으고 객출해서 이렇게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제가 이제 프로젝트들을 하나씩 이제 계속 던질 거예요. 이번에는 뭐 조선일보를 한방 먹이는 프로젝트 네. 합니다. 자, 관심 있는 분들 보여주세요. 하면은 저희 중점 회원들 이제 네트워크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다 이제 문자를 뿌리면은 여러분들이 보시고 재밌겠는데? 한번 참여해보자. 가벼운 마음으로 이렇게 탑승하셔가지고 문제 해결을 위한 프로젝트를 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시고 이런 것들을 계속하려고 합니다. 굉장히 네. 재밌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상생활에서 언제나 참여할 수는 없지만 내가 또 관심 있는 분야에서 그렇죠. 만약에 내가 목소리를 내고 싶을 때 자발적으로 참여를 하고 또 바쁠 때 내 활동을 했다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괜찮죠? 네. 여러분, 저희 중점 아직 가입 그 신청서 폼은 만들지 않았는데 샘플을 보여드리려고 일단은 구봉기 월드 구독해주시면 네. 거기에 제가 네. 커뮤니티에다가 나중에 그 폼이 열리면은 링크를 걸어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이 악랄한 조선일보 한방 매겨볼까라고 제목을 정했는데 어떻게 우리 조선일보 한방 매길까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직접 나눠볼게요. 지난 11월 14일이었죠. 민족문제연구소, 민족문학연구회, 시민주권운동중점, 이용빈 의원실 한국작가회의가 공동으로 친일파 기념상 폐지를 위한 대한문학상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었는데요. 이 기자회견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이야기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사진부터 조금 네. 보여주시는 게 이해가 빠를 것 같아요. 이게 제 페이스북에다 올린 사진에서 제가 중간에 있는데 네. 지금 저기 보면은 우리 박예슬 앵커님도 저쪽에 네. 계십니다. 우리 박예슬 앵커님도 중점 멤버입니다. 중점 멤버. 자연스럽게 참여하게 됐습니다. 네. 네. 왜냐하면 이 문제에 굉장히 관심이 있어 하셨잖아요. 네. 전 조선일보가 이런 상을 준다는 것에 굉장히 놀랐고 이거는 많이 시민들이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가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함께했습니다. 기자회견을 진짜 멋있게 낭독해 주셨고 네. 관련해가진 이민우 대표님이 네.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자세한 기자회견 내용 좀 부탁드릴게요. 사실은 이제 조선일보가 만든 문학상, 독립문학상은 이제 친일파를 기념하는 상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되게 많은 작가들이 상을 수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작가회의나 민족문제연구소나 몇몇 단체들이 얘기하는 것들은 사실은 오래돼 왔었어요. 시위도 해왔었고요. 근데 이 시위라는 게 결국에 힘을 가지려면 다수의 사람들에게 인지가 되고 문제가 고쳐져야 되는 건데 그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 시위라는 게 작가 내부 안에 담론으로 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기자회견을 통해서 일반인들에게 어떤 이 큰 이벤트가 열린 거죠. 특히 문학상이라는 대안체제라는 모습이 일반인들에게 크게 알려주는 효과를 좀 발휘하지 않았나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독립문학상에 이런 문제가 있고 작가분들이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입장 표명을 문학상이라는 방법으로 좀 이슈 파이팅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요. 네, 저는 궁금한 게 조선일보에서 1956년부터 소설가 김동인의 문학을 기념하기 위해 제작된 상이 독립문학상인데 이 독립문학상이 왜 친일파 기념문학상인가요? 김동인 씨는 뭐 그냥 손에 꼽힐 정도로 유명한 친일파입니다. 단순히 친일파로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요. 인격적으로 좀 문제가 많이 있었던 인물로 알려져 있고 실제로도 그것 때문에 어떤 논란들이 굉장히 꾸준히 있었던 인물입니다. 보통 친일파를 하더라도 독립을 하고 나면 좀 조심하거나 반성을 하거나 하는데 김동인 계속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친일을 한 이유는 조선 언어를 지키기 위해서야. 내가 하지 않았으면 한국을 제대로 조선을 지키지 못했을 거야 라고 얘기할 정도로 사실 뿌리 깊은 친일파였고요. 사실 그 친일파로서 어떤 글로만 쓴 게 아니라 청년들을 전쟁터에 내몰기도 하고 여성들을 위안부로 내보내기도 하고 되게 현대사회에서 보더라도 끔찍한 행동들을 했던 인물입니다. 네. 아니 근데 이런 사람을 문학작가로 계속해서 독립문학상을 수상했다는 건 조선일보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친일을 인정하는 격이네요. 그렇죠. 사실은 이게 처음부터 조선일보가 운영하진 않았습니다. 사상계라는 곳에서부터 시작을 해왔는데 네. 조선일보가 이제 그거를 인수인계 받으면서 운영하면서 그런 색깔이 짙어졌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특히나 조선일보가 이런 상을 운영하는 이유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일 텐데 네. 김동인의 삶은 사실은 이제 조선일보를 운영하는 방 씨네 집안이랑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자신의 삶을 투영할 수 있는 인물 중에 하나인 거예요. 즉 동인의 친일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면 조선일보가 가장 뿌리 깊게 지적받고 있는 친일 문제도 면죄부를 받거나 큰일이 아니게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겠죠. 조선일보가 그럼 굉장히 진짜 악랄한 거네요. 그렇죠. 그다음에 계획적이기도 하고요. 진짜 어떻게 보면 지능적이게 얄밉네요. 좀. 네. 근데 일부에서는 그의 친일 행적보다 자연주의적, 문학적 의견에 대해 수상하는 것이라는 목소리도 있는데요. 이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문학계에서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작가와 작품은 분리하여야 한다라고 네. 얘기하고 김동인의 작품성에다가 초점을 맞춰서 주는 상이어서 작가들의 작품을 보자라고 얘기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상의 취지가 시작된 것부터가 이제 사상계에서 처음 만들어졌을 때도 이제 남한과 북한의 이데올로기 문제가 좀 있었고요. 조선일보에 넘어오서는 자신의 친일 문제를 희석시키고 어떤 사회적 문제들을 이 상을 통해서 해결하려는 조선일보의 사회적 접근이었기 때문에 사실 작가와 작품을 분리하자는 논리로 이 얘기를 꺼내는 건 좀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동인문학상을 수상한 작품 중에는 현재 문학계에서도 굉장히 저명하게 알려져 있는 작가들의 작품도 많고 그리고 또 유명한 작품들도 많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이 근본적으로 작가들이 동인문학상을 거절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이게 문학 권력 문제랑도 아주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종심심사위원 제도라는 걸 갖고 있는데 거기 심사위원들은 문학계 내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거기다가 동인문학상은 어쨌든 한국 문학계에서 최고의 상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조선일보가 운영하고 홍보해주고 있고 상금이 5천만 원이나 되니까요. 이런 와중에서 상을 받게 되면 굉장히 다양한 연재 지면, 홍보 수단, 그다음에 자신의 프로필, 그다음에 자신의 작품이 인정받던 업적까지 이런 굉장히 큰 포상들이 작가한테 이루어지는 겁니다. 첫 번째는 문학 권력적 눈치가 있을 거고요. 두 번째로는 네. 작가 개인에게 수많은 이득들이 생긴다는 지점이 있겠죠. 그렇죠. 저는 그래서 조금 작가들이 어떻게 보면 이 동인문학상을 결국에는 본인들의 삶을 위해서도 거절할 수 없다는 이유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수도 있겠죠. 이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당연히 그러니까 누구나 이득을 보는 거를 원하죠. 근데 그렇습니다. 저희가 도덕이나 윤리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특히 작가라면 이 작가의 작품들에 큰 문제가 있습니다. 김순 같은 경우에는요. 위안부 할머니들의 이야기로 많이 알려져 있고 대부분의 작품들은 위안부 이야기와 일제감정기 때 아픔을 그려냅니다. 근데 그런 작가들에게 상을 줘요. 그러면 저희는 애초부터 의심이 되게 되는 겁니다. 김순 작가는 정말로 진심이었을까? 위안부 얘기를 썼던 것들이 결국에는 작가가 자신의 이득을 위해 쓴 거 아닌가. 애초에 작가의 근본적인 지점을 의심하게 하고요. 물론 조선일보가 악랄하게 그런 사람들에게만 주는 행위도 전략적이었겠지만 그걸 수용하게 된다면 당연히 그 작가의 작품 세계조차 의심받게 되는 행위라 생각합니다. 독자들은 이 동인문학상에 대해서 배경을 모르고 이 상에 대해서 수상을 받은 사람의 작품을 읽는다면 굉장히 놀랄 것 같아요. 이번 동인문학상의 배경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놀랐었거든요. 근데 그동안에 동인문학상의 호칭 변경을 위해 시민사회단체가 계속 조선일보에게 많은 요청으로 호칭 변경을 해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변경이 계속 안 됐었나요? 조선일보 문학상으로 바꿔달라고 한국작가회와 민족문제연구소가 꾸준히 요구해왔습니다. 네. 그리고 이상한 요구도 아니죠. 충분히 그렇게 바꾸면 상 운영해도 된다고 한 겁니다. 다만 김동인이란 친일파를 빼라는 얘기인 건데 그렇죠. 간단한 문제예요. 아주 간단한 문제입니다. 네. 근데 그걸 수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못합니까? 이 상의 목적성이 여기서 드러나는 겁니다. 어떤 친일파에 대한 문제나 김동인이 했던 행적들을 희석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었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죠. 이 단순히 이게 가만히 상이 운영된 게 아니고요. 매해 수상식 날에 시위가 일어납니다. 문인들이 찾아가서. 네. 근데 거기 앞에 경찰들도 당연히 와 있고요. 진압경찰들도 와 있는 상황에서 경호원까지 불러냅니다. 무슨 얘기냐면 단단히 준비를 조선일보가 하고 시상식을 였는데 이 정도 마음가짐이면 사실 이름만 바꾸면 다 해결되는 문제인데 그렇죠. 고로고로 할 수 없다는 얘기는 이 상의 목적성이 단순히 문학인들의
문학 작품성을 상을 주는 게 아니라는 것을 방증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렇게 계속 촉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선일보가 끝까지 변경을 안 한다는 것은 결국 그 상의 의미가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지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동인문학상의 이제 폐지를 촉구하면서 대한문학상인 인동문학상을 제작하게 된 계기는 또 어떻게 되시나요? 저는 제가 대답을 하는 게 좋겠네요. 네. 왜냐하면 제가 인동문학상의 제작자입니다. 설계자. 네. 설계자이기 때문에. 다른 게 아니라 좀 이걸 짚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아까 그 사진을 보셨잖아요. 그 사진이 뭐냐면요, 이거는 그러니까 동인문학상의 후보자에게 저희가 동인문학상 수상을 포기하면은 시민들이 만든 새로운 상인 인동문학상을 드리겠습니다라는 네. 기자회견을 했던 거예요. 그거를 놓치고 쓱 지나가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뭐 문학계 내의 사람도 아니고 그냥 평범한 독자예요. 그냥 네. 시 가끔씩 시집 사서 읽고 뭐 이런 사람인데, 저는 이민우 대표님 통해가지고 처음에 이 동인문학상의 존재를 알았어요. 처음 동인문학상 존재하셨을 때 우리 앵커님 어떠셨어요? 전 너무 황당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상을, 그리고 이런 작가의 이름을 기리면서 도대체 민족 문화의 정신을 가지고 있는 작품 상을 주지? 이건 되게 악랄하다 생각했어요. 저도요. 이 얘기를 듣고, 그리고 또 놀란 포인트가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이 상이 반세기 넘게 운영됐다는 거. 오래됐죠. 네, 53회째입니다. 올해가 53회째, 반세기 넘게 운영됐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 수상작을 결정할 때 어떤 민족 문제라든지 아니면 위안부 문제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작품을 쓴 작가들에게 친일문학상을 준다는 것, 이거는 유린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야, 너희들이 갖고 있는 그 투철한 어떤 의식, 신념, 그런 게 그렇게 대단해? 우리가 이렇게 대단한 상을 주는데 안 받아? 이러면서 이거는요, 유린하는 거예요. 저는 거기서 굉장한 모욕감을 느꼈어요, 시민으로서. 그때 저는 되게 단순히 이렇게 생각했어요. 잠깐, 이걸 받는 작가들은 이 상의 정체를 알 텐데? 왜 받지? 이게 첫 번째였어요. 네. 이게 왜 받지? 곰곰이 그냥 단순히 그냥 논리적으로만 생각을 해보니까 이 동인문학상을 없애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 조선일보 스스로 상 이름을 바꾸거나 없앤다. 그렇죠. 네. 그렇죠. 근데 그거는 지금 벌써 10수년째 시민사회단체들이 하고 있는데 실패했더라고요. 그렇죠.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럼 두 번째, 작가들이 받지 않아서 상을 없앤다. 네, 이 두 번째가 있는데, 작가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여쭤보고 그리고 자료들도 보니까 실제로 작가들은 표면적으로는 동인문학상, 친일문학상이다 반대한다라는 메시지를 내요. 그런데 그 상에 후보자가 되면 상을 받아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여기서 저는요, 작가들의 모순을 본 거예요. 그래서 작가들의 모순을 받고 그럼 여기서 우리 시민들은 이 경악할 만한 사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첫 번째 질문으로 돌아왔어요. 왜 도대체 이 상을 받지 작가들이? 왜 받을까? 왜 받을 것 같아요? 이게 악랄한 상이라는 걸 알면서, 반대하면서. 저는 사실 작가의 삶에서 또 일반적인 부분으로는 작가님들 개인적인 또 일상 생활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또 명예도 중요하지만 5천만 원이라는 상금이 결국에는 내가 작품 활동을 하고 내가 또 작가로서의 생활을 영위하는데 그래도 먹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받는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되게 단순하게 생각을 했어요. 다만 저월에 올려놓은 거예요. 동인문학상을 받는 게 이득이냐 아니면 더 이득이 아니냐를 따졌을 때 받는 게 이득이다. 근데 이렇게 불명예한 상을 왜 받는 게 이득이지를 놓고 따지면은 시민들이 동인문학상이 불명예한 상이라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이 상을 받아도 상관이 없겠거니 라고 생각을 하고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실제로 대부분의 시민들이 이 악랄한 상을 모르고 있잖아요. 네, 저도 처음 알았어요. 네, 근데 요즘 시민들은요, 그 윤리 소비에 대한 그 수준이 굉장히 높아져가지고요. 이번 SPC 사태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요, 피 묻은 빵 먹지 않겠다 라고 하면서 바로 윤리적 소비에 대한 어떤 행동으로 나서잖아요. 이것들이 수준이 굉장히 높거든요. 공정무역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렇게 가죽 자켓을 입지 않는다든지. 네,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들이 느끼는 감정은요, 친일 문학상을 받은 작가의 작품, 우리는 원하지 않아, 이런 거 없었으면 좋겠어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다만 시민들한테만 알려지더라도 시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고, 시민들이 그런 움직임을 보인다면 작가들이 받지 않겠다, 그리고 작가들이 받지 않으면 이상은 소멸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생각에 또 미치니까 앵커님이 떠올렸던 생각이 딱 저도 드는 거예요. 네. 이렇게 되면 상이 하나 없어지는데.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작가님들도 인센티브가 있어야지. 그렇죠. 이 상 받았다고 자랑하면서 책을 팔아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상금도 좀 필요할 것이고. 그렇죠. 그래서 아예 그럼 이렇게 하자. 조선일보가 주는 이 악랄하고 이 혹독하고 진짜 유린하는 상 말고
시민들이 모여서 정말 시민들이 나중에 이제 상금도 성금으로 걷고 그리고 이름도 시민들이 공모해서 정말 시민들이 만든 상을 우리가 정말 선물로 드리면 어떨까? 그 동인문학상을 포기하면은 굉장히 의미가 있네요. 네. 진짜 실질적으로 작가에게 정신을 그리고 그 작가에게 우리 시민이 소비자로서 또 그 주권자로서 그렇죠. 지지를 표하는 거니까 굉장히 작가들로서는 어떻게 보면 의미가 있는 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조금 더 이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럼 그렇게 만든 상의 권위가 있냐? 너희들이 조선일보가 주는 상보다 일단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인데 친일문학상보다야 왜 없겠습니까? 일단 첫 번째고 네. 두 번째는 이게 저희가 이제 커피숍에서 얘기를 나눴어요. 커피숍에서 얘기를 나누다가 이민호 대표님이 재밌겠다는 거예요. 하자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시민단체에서 이 사항을 규탄하는 어떤 움직임들이 오래됐었는데 마침 또 민족문제연구소랑 한국작가회의 어르신들이 또 이렇게 모여가지고서 회의를 이렇게 막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기획안을 만들어가지고 찾아갔어요. 네. 어르신들이 재밌다. 어떻게 청년들만하게 앞에 내버려두냐. 우리가 뒤에서 지켜줄게. 이렇게 해서 저희 협의체가 이제 만들어졌는데 이민호 대표님께서 나중에 말씀을 해주신 건데 이 정도의 규모의 작가 협의체가 대한민국 민주화 이후에 가장 큰 작가 협의체가 만들어진 거라고 한 거예요. 이 사항을 위해서 뭉친 작가 협의체가 그러니까 지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인동문학상이라는 건요. 시민들이 뜻을 모아서 시민들이 이름도 정하고 시민들이 만든 것도 있지만 거기에 모여있는 작가단체들도 굉장한 상징성을 갖고 있다라는 것까지 일단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저는 이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이 민주화 이후에 처음으로 이렇게 큰 작가단체가 만들어졌잖아요. 작가님들도 사실 내부에서는 동인문학상 수상에 대해서 불만이 있으셨던 분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하나의 구심점이 되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진짜 이 친일문학상을 없애는 저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이 상을 알리는 것 자체가 되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학계 내에서도 이 상이 좀 재밌는 지점들 짚어보면요. 네. 원래 문학상이라는 건 작품에 주는 겁니다. 문학계에서는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행위에다 주는 상인 거예요. 이 부분이 아마 작가들을 되게 혼란스럽게 만들고 네.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내 작품 세계를 인정받아야 주는 건데 어떤 올바른 행동을 한다고 주는 이런 행동 자체는 굉장히 낯선 상의 등장이고요. 두 번째로는 작가단체가 아닌 시민단체가 낀 게 처음일 겁니다. 이게 어떤 큰 차이를 내냐면요. 문인들 사이에서는 이런 게 있습니다. 집단, 그러니까 조선일보가 문제인 거지 작가들은 여태까지 건드리지 말자. 그 사람들은 잘못이 없다라는 시선들이 있었는데 시민들의 의견이 좀 달랐던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걸 상을 만드는 이유도 작품 세계에다 주는 게 아니라 올바른 행동을 했을 때 인센티브 같은 행위라서 이런 것 자체가 그러니까 시민들의 운동이라거나 소비자 아니면 독자 중심주의적 운동이라는 거가 문학계 내부에 굉장히 낯선 행위입니다. 네. 그래서 이건 굉장히 흥미로운 일일 거예요. 문학계 자체에서도요. 그래서 작가들의 반응도 굉장히 다양하게 있었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요. 근데 네. 가장 대부분의 반응들은 이 행위 자체가 낯설다는 거에는 모두 다 동의하고 있는 걸로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조선일보한테 현재 지금 이 인동문학상 수상에 대한 부분 전달되었나요? 조선일보보다는 저희가 지금 알고 있는 거는 출판사, 네. 작가에게 알려져 있고 기자회견을 애초에 해버렸기 때문에 조선일보 모르고 있기는 좀 어려운 상황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이번에 수상을 하는 후보가 조혜진 작가라고 들었는데 이 조혜진 작가와는 이야기가 되었나요? 네, 조혜진 작가한테 얘기가 현재 공식 문서가 전달돼 있는 걸 이제 네.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통화도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조혜진 작가에게 공식 입장을 받는 시기가 아마 오늘까지일 거고 그 답변을 좀 기다릴 때는 시간이 필요한 상황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인동문학상에 대한 발표가 이루어진 후에 일부에서는 이제 조혜진 작가를 향한 마녀 사냥이 아니냐라는 의견도 제시하고 수상자 본인이 결국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문학계에서 수많은 취재들을 했을 때 꾸준히 나왔던 얘기입니다. 작가에게 이 문제를 지적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다 반대해왔습니다. 작가단체에서는요. 특히 한국작가회의는 작가들의 모임체인데 어떻게 작가를 지키는 거 작가를 공격하냐라는 얘기도 나왔었어요. 네. 그래서 한국작가회의 성명서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친일문학상을 받지 말아라. 하지만 이건 공고만 하겠다. 우리는 징계를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우리는 작가를 위한 단체이기 때문이다. 그렇죠. 그런데 작가들한테 얻어지는 이득은 아주 많습니다. 조선일보와 함께 결탁하게 되면
문학 권력도 얻게 되죠. 돈도 얻게 되죠. 수많은 인기와 매력도 얻게 됩니다. 그렇죠. 근데 그것들에 대해서 한 번도 작가들에게 압력이 행사된 적이 없었던 거예요. 될 수도 없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조희진 작가는 스트레스를 받고 계실 거고 힘드실 겁니다. 특히나 이게 첫 사례일 거기 때문에 네. 큰 압력감으로 작용하고 있어서 굉장히 힘든 처지에 놓여져 있는 것도 맞습니다만 저희가 어떠한 잘못된 일을 한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를 폭력이나 마녀사냥이라 표현하진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운동이라 부르기로 했어요. 이거는 제가 좀 말씀을 네. 첨언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시민 주권 운동 중점인 거잖아요. 지금 밑에 딱 나오고 네. 있는데 일단 작가 개인에게 부담이 되는가? 부담을 드리려고 이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 상을 받는 거는 우리가 원치 않습니다라고. 자 보세요. 윤석열 퇴진 운동 우리 하죠. 그렇죠. 윤석열 개인에게 큰 부담이 되는 거 아닙니까? 부담을 드리려고 가가지고 퇴진 외치는 거지 않습니까? 예, 네,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 시민들은 그렇게 비윤리적인 상을 받는 이런 문학계에 대해서 경악을 표합니다라고 의견을 전달한 거고 그것이 부담으로 작용한다면은 그래서 그 상을 받지 않는다고 하면 이 운동이 성공을 하는 것일 거고 두 번째, 마녀사냥이라는 워딩은 저는 이거 되게 남용된다고 생각해요, 사실은요. 네. 왜냐하면 마녀사냥이라는 워딩은 크게 두 가지 의미로 쓰이는데 첫 번째는 마녀 사냥이라는 것은 실제로 그 사람이 마녀가 아닌데 마녀로 몰아가가지고서 이렇게 네, 사냥을, 그렇죠. 사냥을 하는 네. 거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그러면은 아무 잘못이 없는 작가에게 그렇게 하느냐?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게 네.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은 게 이 문학상을 어떤 배경으로 만들어졌는지 작가들은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는요. 알면서 받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제가 모순을 지적해드렸어요. 동인문학상 없어져야 된다라고 규탄한다라고 하면서 그 상을 받는 모순 이런 것들을 지적하는 거거든요. 따라서 이거는요 마녀가 아닌 사람을 마녀로 몰고 가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 죄가 있는 사람에게 그거는 받으면 죄인이다라고 적합하게 말하는 포인트에서 마녀 사냥이라는 말은 한쪽 측에서 또 안 맞고 두 번째는 뭐냐면요 마녀 사냥이라는 단어가 또 어떤 의미로 쓰이냐면은 왜 나한테만 그래 이럴 때 쓰여요. 그렇죠. 네, 근데 우리는요. 이 상을 받는 작가님들한테만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조선일보한테도 뭐라고 해요. 우리는요. 당연한 겁니다. 이거는. 따라서 마녀사냥이라는 단어는 절대 어울리지 않는다까지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만일에 이 동인문학상이 폐지된 후에도 계속 인동문학상의 철학과 가치를 가진 작가를 발굴해 나가기 위해 실질적 문학상으로 발전시켜 가겠다라고 또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인동문학상이 앞으로 추구해 나갈 방향성과 작가의 작품 정신, 가치는 무엇인가요? 사실은 인동문학상에 대한 투표가 있었을 때 굉장히 다양한 이름이 나왔었습니다. 네. 저희가 생각하지도 못한 이름들이 되게 많이 들어왔고요. 당연히 민족, 실천 같은 강한 이름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귀여운 동물들 이름들까지도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좀 장난스러울 수도 있는 이 인동문학상이라는 이름은 시민들의 선택으로 만들어졌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 문학상은 사실은 이미 결정돼 있습니다. 방향성이요. 시민들과 함께할 수 있는 이들에게 주는 문학상이 되는 거고요. 이 시민이라는 건 사실 주체가 굉장히 넓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는 얘기는 이 문학성이라는 거가 단순히 작품으로만 증명되지는 않을 겁니다. 작가와 작품이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에게 주는 문학상으로 동인문학상이 없어진 이후에도 지금껏 작품에만 살펴봤던 문학계가 좀 다른 문학상으로 남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더욱 큰 확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나요? 네, 동의합니다. 네, 일부에서는 또 동인문학상이 수상금이 작가들의 실질적인 생활에 또 지원이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게 너무 작가들에게 큰 부담이 아니냐, 인동문학상 수상을 한다는 것은 이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뭐 땡땡 작가가요. 동인문학상 수상식에 가서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제가 이 상을 받는 이유는 아내와의 우정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돈 얘기였었어요.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는 네. 얘기인 거죠. 당연히 상금이라는 건 생존을 위해서 중요한 포인트긴 할 텐데요. 이걸 중요시 봐야 된다 생각합니다. 조선일보는 항상 동인문학상이 문제될 때마다 상금을 천만 원씩 올려왔습니다. 이번에도 저희 6천만 원 올리지 않을까 기대가 큽니다. 수상을 앞두고 상금을 올리나요? 다음에 올리겠죠, 아마도요. 이런 논란이 있으면 또 그 다음에 더욱 금액을 크게 주는 거네요. 네, 조선일보 폐지 운동이 있을 때도 올렸었고요. 네. 꾸준히 올려와가지고는 나중에 이 상태로 한번 하면 1억 원까지 올라가지 않을까 기대가 큰데요. 네. 이 얘기는 단순히 생존을 위한 금액이 아니고요. 이거는 무언가 바꾸는 겁니다. 저희는 그런 행위는 사실은요 많이 봐왔습니다. 저희 친이라 얘기한 사람들도요 그런 상금이나 생존을 위해서 했을 겁니다.
근데 생존을 위해서 친일한 사람들과 명예와 이득이 있어서 친일한 사람은 좀 다릅니다. 근데 저희 동인문학상이 정말 생존을 위한 금액일까요? 저는 작가들이 이 상을 받은 작가들은요 이미 유명한 작가들이 상을 받습니다. 이게 포인트거든요. 왜냐하면 권위를 가져야 되기 때문에 이름 없는 사람한테 상을 줘서 성공시키는 상이 아닙니다. 원래 상의 역할은 그거죠. 네. 무명인들에게 상을 주고 그 사람을 키우는 게 상의 역할이라면 조선일보는 반대예요. 유명한 사람한테 상을 줌으로써 자신들이 면제부를 받는 겁니다. 즉 어느 정도 생존이 보장되어 있는 작가들이 상을 받는다는 게 이 상의 포인트입니다. 저 이 부분에서 질문 있었습니다. 원래 유명한 작가의 그런 작품을 대부분 선별해서 상을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무명 작가들이 상을 타기 굉장히 힘든 상이네요. 단 한 번도 무명 작가가 상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동인문학상은. 대부분 유명하고 문학계의 권위를 가진 자들에게만 주고 있기 때문에 생존을 위해거나 작가가 불쌍하다는 얘기는 사실은 맞지 않아요. 조혜진 작가는 가슴이 아픕니다만 제가 대학 시절 때 필사를 했었습니다. 제가 글을 배우기 위해서 따라 썼던 사람 중에 한 명이라는 겁니다. 저한테는 몇 번 뵙기도 하고 인터뷰도 했습니다만 대학 시절 때 대학원 시절 때 저한테는 만나지 않은 스승님 같은 사람인 거고 문창가에서 글을 배운 학생들이라면 조혜진 작가의 작품을 읽지 않은 이가 없을 겁니다. 어느 정도 저명이 있는 이미 문학계에선 작가네요.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인문학상을 수상한다는 거 정말 어떻게 보면 작가들도 조선일보의 이 동인문학상에 동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네요. 그것을 위한 상이 군 거거든요. 결국에는 조선일보의 어떤 업적이나 동인문학상에 대한 것을 이바지하기 위한 역할과 다름없어요. 왜냐하면 조혜진 작가가 받으면 다음 작가가 누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내가 존경하는 조혜진 작가와 김수훈과 김영화도 받았는데 나는 왜 안 되느냐. 네, 권위를 쌓아주기 위한 첫 걸음이기 때문에 생존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저도 이 부분 관련해서 좀 말씀드릴 게 있는데 제가 인동문학상 서기자라는 게 알려지고 나서 많은 문인들로부터 이제 메시지를 받았어요. 굉장히 많은 비판을 SNS상에서 받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또 이제 생활경제를 연구하는 사람이니까 오히려 왜 상금 얘기는 안 하시지? 오히려 저는 오히려 그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많은 비판들 중에 상금 얘기가 단 하나도 없었어요. 단 하나도 없었고 차라리 상금 얘기로 이게 흘렀잖아요. 그렇지. 논의가 발전적으로 흘렀을 거예요. 차라리 상금 그 5천만 원 때문에 받으신다고 한다면은 우리 시민들 기꺼이 펀딩 참여해가지고서 채울 수 있거든요. 제 그런 쪽으로 논의가 흘렀을 건데 전혀 그렇지 않고 오히려 자꾸 다른 말씀들을 하시니까 그 부분이 저는 좀 속상했었어요. 어떻게 보면은 이미 그러니까 생존권이 아닌 명예에 대한 부분까지도 저명한 작가들이 이 상을 수상한다는 게 저는 조금 되게 의아하면서 또 이 상이 알려져서 없어져야 되는 계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게 그러니까 대전제에는 다 토론을 많이 했잖아요. 제가 작가님들이랑 대전제에 다 이 동의를 하는 순간 사실은 토론에서 스태프들이 꼬이시더라고요. 이건 없어져야 되는 상이 맞다라고 하면은 제가 자꾸 이런 질문들을 드리면은 그 논리가 꼬이시는 거예요. 근데 왜 자꾸 받으려고 하세요? 그러니까 이 모순이 저는 핵심인 것 같아요. 이 상을 없어져야 된다라고 주장하면서 이 상을 받는 것? 이런 것들을 해체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해체하는 어떤 뭐랄까 부드러운 다소 부드러운 방식으로 설계된 게 인동문학상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제 지금 현재는 동인문학상 이외에는 친일파 기념상을 뽑을 만한 다른 상은 없나요? 있습니다. 있는데요. 네. 가장 대표적인 상들이 무너졌다는 게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사실 몇몇 친일문학상들은 아직도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언론사와 문학 권력과 문학상이 합쳐지는 게 가장 큰 포인트입니다. 근데 그런 게 중앙일보가 하고 있었던 미당문학상이 있었고요. 팔봉비평문학상, 한국일보가 한 게 있었는데 둘 다 없어지진 않았고요. 일시 중단된 상태입니다. 완전히 폐지된 건 현재 아닌 상태인 거죠? 네, 아닙니다. 그냥 일시 중단됐다고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요. 어딘가 부활할 수는 있긴 하나 지금 일단은 중단돼 있는 상태인 거죠. 저는 이 지점에서 우리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계속 지켜본다는 그 행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더 설명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게 지금 일시 중단돼 있는데 아마 시민들의 관심에서 멀어지고 시민들이 감시하지 않게 되면 언제든지 다시 부활시킬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놓은 상태인 거잖아요. 네.
저는 이거 조선일보의 동인문학상도 시민들이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이런 천일공로할 상이 있나라는 목소리를 계속 냈다고 하면은 반세기 넘게 운영 절대 안 됐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중앙일보의 미당문학상은 어떻게 해서 지금 수상이 지금 멈춘 상태인가요? 미당문학상은 단순히 친일파 문학상으로만 문제였으면 생존했을 수도 있는데요. 네. 되게 이상한 짓을 했습니다. 학벌주의와 또 연관돼 있었고요. 문학계에.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요. 심사위원이 자기 제자한테 상을 줍니다. 그러면 다음에 제자가 심사위원이 됩니다. 그리고 자기한테 상을 줬던 심사위원에게 상을 줍니다. 서로 돌려받는 거예요. 매해마다. 그리고 그 상을 받은 이력이 유명한 상이잖아요. 네. 그 상의 이력을 가지고 대학 교수가 됩니다. 그래서 대학 교수가 돼가지고 다시 심사위원이 들어가서 또 자기 제자를 주고요. 그 제자는 다 심사위원에서 스승한테 주고 이 상을 주고받고 주고받고 하다가 사회적 논란이 되자 상의 권위가 많이 사라졌고요. 그런 와중에서 이제 지원기금을 주던 모 기업이 돈을 못 주게 되자 실제 중앙일보가 운영한 자금적인 문제도 생겼습니다. 네. 여러모로 상충돼서 사라지게 된 건데 거기 없어진다는 표현 안 하고요. 일시 중단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네. 상태인 거죠. 그래서 더 미당문학상은 지금 현재 수상이 어려운 상태고 한국일보의 팔봉비평 문학상은 지금 현재 왜 수상이 멈춘 상태인가요? 이거는 이제 작가단체들과의 합의점이 좀 보게 됐습니다. 유가족들과 그 운영하던 주체 출판사, 출판사와 네. 언론들이 모여서 이 문학상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으니 없앱시다 라고 얘기했는데 우리나라 비평 문학상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유지해야 되는 건 맞지 않아 라고 논의를 하다가 어쨌든 간에 친일의 이름을 뺀 상태에 비평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까지는 사회적 합의를 이룩해낸 굉장히 훌륭한 결과 중에 하나입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 동인문학상이 가지는 의미가 마지막으로 남은 이런 악랄한 문학계의 부조리 그리고 또 문학계에 계속 이뤄지고 있는 폐해를 멈추는 상이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인동문학상이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이 인동문학상이 사실은 제가 가장 기대를 크게 가졌던 건 뭐냐면요. 결국에는 규탄 행위를 할 수 있었습니다. 시위도 할 수 있었고요. 되게 다양한 방법이 이뤄질 수 있었는데 이벤트 시민들과 함께하는 행사처럼 만들어졌다는 거가 저는 인상 깊었거든요. 네. 이게 단순히 길거리에 나와가지고는 화를 내거나 돌을 던지거나 시위를 했다면 사실 이만큼의 사회적 이슈가 나진 않았을 겁니다. 근데 이게 어떤 시민들과 함께하는 다 같은 축제 같은 분위기로 네. 진행되고 있어서 되게 가치 있는 문학계의 일환이 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표님께서 사회적 이슈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생각났는데 저희가 기자회견을 하고 나서 굉장히 명예로운 일이 있었어요. 어떤 일이죠? 그 리틀 조선일보라고 불리는 내일신문에서 네. 논설위원이 저희 인동문학상을 아주 대차게 디스했어요. 그래서 제가 좀 가져와 봤는데 참 기분 좋더라고요. 저거. 어떤 내용인가요? 김태진 논설위원이라고 써있네요. 맞습니다. 기이한 문학상의 탄생. 네. 이거 한번 우리 대표님께서 조금 설명해 주시겠어요? 일단은 언론사 성향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자면요. 대구에 있는 좀 보수적인 언론사입니다. 그렇게 건조하게 설명을 한다고요? 대표신문에? 네. 그런데 저희 고소도 좀 조심하셔야 돼요. 네. 실명이 써여 있습니다. 네. 그런데 재밌는 부분은 이겁니다. 저 논설위원이 얘기한 부분과 작가들이 진보적인 작가들이 주장과 동일해요. 아주 좀 흥미로운 부분이라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요. 네. 주장은 이런 겁니다. 상을 받아야 될 자유도 있다. 그렇죠. 네, 저희의 어떤 시민운동적인 자유는 인정 안 해주시는 것 같지만요. 네. 어쨌든 상을 받아야 될 자유가 있다라고 해서 근데 저기서 그 얘기입니다. 작가는 상을 자유롭게 받을 자유가 있는데 그걸 못 받게 하는 압력 행위이다. 어째서 이런 기이한 상이 만들어졌을까라고 얘기하는데 보수적인 신문인데요. 여기 있으나 저희한테 비판을 하고 있는 작가들도 아주 진보적인 분들이십니다. 그래서 진보와 보수와 어떤 성향이 합쳐지는 모양을 보는 건 좀 드문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문학계 내에서 네. 이게 얼마나 부조리하게 꼬여 있는지도 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아마 사람들한테 가서 저 모 신문과 같은 성향을 가지고 계신가요? 라고 물어보면 화를 내실 작가분들이시거든요. 이게 왜 섞이는지에 대해서 저는 이제 문학계 밖의 사람으로서 네. 최근에 막 이렇게 공격들 받으면서 느낀 게 일종의 엘리티즘이 읽혀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이거를 기획해서 했다고 에이 못 믿어 말도 안 돼 이런 태도세요 다. 그리고 저한테 전화하셔가지고 작가들 글은 읽어봤어?
이거 그거랑 뭔 상관이에요? 그 이런 식의 태도로 저한테 대하시는 작가분들이 계신데 저는 그런 어떤 엘리티즘, 그러니까 시민들을 조금 뭐랄까요? 자신보다 밑으로 보는 그런 선민사상들이 그 근저에 깔려 있기 때문에 저런 보수 신문의 논설위원회 생각과 일치하는 지점들이 거기서 좀 발생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갖고 있어요. 이게 좀 재미없는 얘기인데 문학계에서는 랭보주의라고 부르거든요. 네. 우리는 어떤 의미인가요? 우리는 성각자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면 먼저 나아가서 세상을 이끄는 자들이라는 믿음입니다. 작가들이 그런 의식을 많이 가지고 있나요? 네, 아주 많이 갖고 있죠. 대학교에서 수업으로 다 배우니까요. 아니 그런데 전 궁금한 게 그런 성각자의 의식을 가지고 있으면서 어떻게 친일파를 기념하는 상을 받을 수가 있나요? 그렇죠. 그게 이제 시민들이 지적하는 포인트인 거죠. 네. 이해가 안 돼요. 저는 아마 그 문제를 이렇게 바라봅니다. 그분들한테 민족이나 국가라는 것들이 와닿지 않은 이데올로기가 됐을 거예요, 아마도. 그런데 저는 이렇게 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동희는 이데올로기나 민족주의를 제외하더라도요, 사람으로서의 문제가 있던 사람입니다. 여성들을 어떤 위안부로서 팔아먹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작가들 사이에서도 인격적 문제가 있어서 계속 논란이 되었던 작가예요. 그래서 작가분들이 꼭 이 문제를 민족이란 단어로만 안 바라봐 주시면 많이 나아질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저는 그냥 단순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하면 저는 오케이예요. 나 친일 괜찮아, 별로 문제라고 생각 안 해. 오케이, 5천만 원 조선일보 최고. 이렇게 받으면 저는 그래 맞으셔라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바깥으로는 친일 문학상 없어져야 돼! 이렇게 막 윤리적인 소리를 엄청나게 하면서 그 상을 옹호하고, 그러니까 이게 그 모순점들이 시민들을 우롱한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가령 네. 지금 굉장히 저 여기서 좀 놀라운 지점이 네. 이 유체이탈 같은 화법, 네. 그리고 이 내로남불의 이런 사상, 이게 우리가 어디서 많이 보죠? 어디서 많이 보겠습니까? 어디죠? 저는 엉터리 안 했습니다. 여러분, 앵커님이 저를 골로 보내려고 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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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쨌든 그래서 아니 이게 저는 그래서 그냥 대놓고 해, 대놓고 하면은 하지 않는데 왜 그러냐면은 제일 대표적인 게 저는 김순 작가님이라고 생각을 해요. 김순 작가님 하면은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게 위안부 할머니들의 어떤 육성을 토대로 소설을 네. 쓰고 그리고 그 문제의식을 꾸준하게 잡고 글을 쓰신 분이거든요. 근데 그런 분이 친일문학상을 받는다? 이건 저는 독자에 대한 모독이라고 생각해요. 이건 사실은요. 이거는. 그렇죠. 네. 독자들 입장에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 작가가 가진 정신을 믿었던 건데 배신당하는 느낌일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는 되게 친환경 제품 써요라고 했는데 어디서 중국산 싸구려 갖고 와가지고 만들고 있었던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런 배신감이에요. 거의 뭐. 예. 어쨌든 저는 이런 부분에서 우리 시민들이 분노하는 포인트가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해요. 굉장히 의미가 있는 어떻게 보면 첫 시도지만 저는 이 동인문학상의 반대로 인동문학상을 준다는 건 굉장히 의미 있는 시도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도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비판을 제가 하도 많이 받아가지고 네. 한 이 엘리티즘이다라고 읽히는 것 중에 또 하나 포인트가 인동문학상 그거 장난하냐. 네. 왜 동인문학상을 역어로 한 거잖아요. 그렇죠. 역어로 해서 무슨 이게 패러디냐 뭐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정도로 말씀하신 분들이 많은데 네. 근데요 그건요 시민들을 모독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저희가 동인문학상을 대체할 상의 명칭을 공모합니다라고 시민공모전을 열었고 아까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시민분들이 이렇게 제목들을 보내주셔서 그걸 다시 시민들이 투표를 해가지고 정해진 게 인동문학상. 그러니까 차무린 겨울동, 겨울을 견딘다라는 뜻이거든요. 네. 이렇게 정해진 건데 그 맥락도 모르고 이거는 뭐 유치하다느니 이렇게 말을 하는 거는요. 저는 전형적 엘리티즘이라고 봐요, 저는. 그리고 시민분들이 만든 상인 줄 아는데도 비판하신 분들도 계셨어요. 그건 아닌 거거든요. 네, 그럼요. 시민들이 결국에는 작가들의 정신을 지지하고 그리고 네. 작가들의 그러한 문학적 가치를 인정해서 우리가 그 작품을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작가로서 굉장히 저는 오만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가슴이 아픈 게 뭐냐면요. 저희 뉴스페이퍼가 탄생한 이유가 신경수 표절 문제라고 했잖아요. 네. 그때도 누구나 딱 봐도 표절 문제인 거가 작가들이 표절이 아니라고 꾸준히 주장해왔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참지 못해가지고는 다 같이 논란이 됐던 문제였었어요. 그 다음에 성폭력 문제가 있을 때도 작가들이 그 문제가 괜찮다고 꾸준히 얘기해왔습니다. 물론 많은 여성 작가들이 함께 싸웠습니다만. 네. 그래서 이번 문제도 비슷하게 느껴져요. 꾸준히 시민들과 문단이라는 작가 집단이 괴리가 된다는 느낌을 받지 않을 수가 없고요. 네. 이게 더 나아가서는 그것들이 상업적 이용이 되고 있거든요. 지금 책을 판매할 때 동인문학상 수상작이라 크게 써져 있고요.
작가들이 행사에 나갈 때마다 동인문학상 제일 앞에 세워놓습니다. 그래서 아주 뚜렷하게 상업적 이용까지 되는 상황에서 이 시민들의 운동들이 유치하거나 질이 떨어지는 무언가로 얘기하는 지점들은 좀 뼈아픈 반성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저도 굉장히 놀랐습니다. 이 동인문학상이라는 의미 자체를 모르고 있다가 알게 되면 굉장히 소비자 그리고 또 작가를 사랑하는 독자 입장에서는 아, 내가 사랑하는 작가의 이 정신과 가치가 내가 생각하는 방향과 정말 다르구나 라는 데서 되게 상처를 받으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독자분들 중에는. 근데 만일 이 동인문학상이 계속해서 수항이 이루어진다면 인동문학상은 앞으로 어떤 길을 가실 것인가요? 이제 아마 이 문학상은 사실은 결국에는 동인문학상에 대한 이야기 때문에 계속 2차, 3차 얘기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아마 이 부분은 구봉기 대표님이 더 잘 얘기해 주실 것 같은데요. 일단은 매해 시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문학상도 함께 계속 가지 않을까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떤 시위가 있었나요? 계속. 제가 이거를 관심을 가졌던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국 민족문제연구소라든지 한국작가회의 그 어른들이 늘 조선일보 앞에서 시위도 하고 그리고 매년 세미나를 열었어요. 또 세미나를 열어가지고 어느 부분이 문제인지 조목조목 비판을 하고 계속했었는데 그게 한계에 봉착했었던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선일보가 말을 들어야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시민주권운동으로서 결합을 했던 거고 제가 설계자지 않습니까? 네. 네, 제가 말씀드릴 수 없는 것들이 있는데 이게 몇 가지 설계 포인트가 있습니다. 지금은 말씀드릴 수 없는데 제 설계에 따르면 내년쯤에는 동인문학상이 없어집니다. 저희가 그러니까 이른바 조선일보를 한방 제대로 매길 수 있는 건데 이거는 조선일보가 저희 설계를 들여다보고 대응을 하는 걸 막기 위해서 말씀을 못 드리고 네. 만약에 저희 설계를 살짝 좀 보시고 눈치 빠르신 분이 보면은요 좀 웃으실 거예요. 아, 구수장 이렇게 설계했네 이렇게 하면서 내년 정도에는 조선일보 제대로 한방 먹일 수 있고요. 그리고 좀 말씀드리기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운이 좋으면은 오래 없앨 수도 있습니다. 오래 없앨 수도 있고 네 지켜봐 주십시오. 네, 굉장히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아, 이것까지 말씀드리려다 말았군요. 네. 그러니까 인동문학상은 안티테제에 머무는 게 아니에요. 동인문학상이 안티테제로만 머무는 게 아니고 상이 없어지는 거를 우리는 고민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동인문학상이 없어지면은 동인문학상을 대체하는 상으로서 인동문학상이 계속 역사성을 가지고 이렇게 유지되도록 네. 이끌려고 해요. 지금 같은 경우는 동인문학상이 악랄한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학성이 있는 작품한테 실제로 줘요. 그렇죠. 어떤 뭐라고 할까요? 불평등 문제, 민족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룬 상을 가지고 심사를 굉장히 열심히 해서 후보는 뽑거든요. 근데 반면 저희는 일단은 그 상을 거부하는 분에게 저희 시민들이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만든 거기 때문에 저희 운영위원회 내에서 심사단을 운영할 필요가 없어요. 네, 심사는 네. 조선일보에서 다 해주니까. 네. 다 해주니까. 이미 어느 정도 그 조선일보 동인문학상의 이름이 올라간 수상 후보자들 중에 그 그렇죠. 상을 거절하는 작가에게 그렇죠. 주기 때문에 작품성은 이미 보증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저희가 만약에 이제 인동문학상이 설계된 어떤 핵심 메커니즘으로 동인문학상을 내년에 없앤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해야 될 거는 이제 인동문학상을 독자적으로 굴려야 되기 때문에 저희 내에서 이제 저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굉장한 작가 집단과 함께하고 네. 있지 않습니까? 그 내에서 선생님들 모셔가지고서 이제는 심사도 하고 해가지고서 자체적으로 굴려야죠. 앞으로 네. 더욱더 그런 문학적 가치 그럼요. 또 그리고 다양한 분들이 오히려 수상할 수 있는 그리고 또 문인으로서 등단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는 그리고 조금 보관으로 갖고 있는 생각인데 장기 설계거든요 이게 사실은. 네. 그래서 이게 비단 문학 쪽에만 있는 게 아니고 굉장히 독특한 상이잖아요. 포지티브한 또 윤리적인 것들을 요구한 상이잖아요. 따라서 이런 것들을 노벨문학상도 점점 이렇게 분과를 나눠서 번진 것처럼 정말 큰 그림으로는 나중에는 활동가들 우리 박예슬 아나운서님이나 네. 이렇게 서울에서 우리 선배님들처럼 정말 윤리적이고 힘찬 활동을 하시는 분들에게 이렇게 선정해가지고 매년 상도 드리는 이런 쪽으로도 분과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저희는 이런 큰 그림도 그리고 있습니다.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조선일보의 양날한 행태에 대안해서 나온 인동문학상이 앞으로 보완되어야 되고 또 더욱더 강화되어야 되는 부분은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결국에는 이제 가장 큰 문제는 이 부분입니다. 아까 얘기한 시민단체와 작가단체가 어떤 행위에 대해 주는 실험은 처음이에요. 그래서 작가들이 스스로 이것들을 납득하는데 작가와 작품 분리된다고 믿는 게 작가들의 보편적 생각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인식적인 변화들이 좀 필요할 거고요, 결국에는요. 두 번째로는
그 상을 주는 게 어떤 행위라면 상 조선일보는 처음에 수장하는 거를 반대 의미로 주게 된 걸 넘어가서 상을 주게 된다면 그때는 어떤 기준선이 좀 필요할 겁니다. 어떤 윤리의식에 대한 고민이 있는지 윤리라는 건 시대에 따라 변하는 거니까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앞으로 천천히 변해가도 늦지 않을까 않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또 저는 되게 의미가 있는 게 이 동인문학상에 대해서 모르셨던 시민분들, 시청자분들이 아 이런 상이었구나, 이런 상을 작가들이 수상하고 있었구나 라는 포인트에서 굉장히 많이 놀라실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우리 이민우 대표님 앞으로의 활동 어떤 걸 하시고 싶으신가요? 뭐 뉴스페이퍼는 문학계 부조리 문제를 꾸준히 다루고 있었고요. 최근에도 문학상 문제에 대해서도 깊이 다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위치도 예전이나 지금이나 문학계 문제들 다루고 해결해 나가고 공론화하는 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구봉계 소장님, 이제 시민주권운동 중점이라는 단체 이제 설립하셨는데 네. 앞으로 어떤 활동 하실 건가요? 샘플을 잘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여러분들 마음 편하게 가입비 없이 중점에다가 일단 이름 올려놓고 연락처만 올려놓고 사는 지역 정도 제가 이 정도만 받을 거예요. 받고 제가 이제 다음 프로젝트는 이겁니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버스에 탑승하시면 되는 이런 어떤 가볍고 재미있는 시민사회운동을 조금 실험해보려고 하니까는요. 일단 내년에는 전국적으로 한번 확장해보려고 그래요. 전국적으로 확장을 해서 시민들이 자신이 가진 재능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고 그렇게 해서 실제로 세상을 바뀐 걸 보면서 기뻐하고 그리고 좀 이런 것도 만들려고 해요. 우리들이 했던 활동들을 기록해놓는 공간도 좀 만들어가지고 네. 나중에 아이들에게 엄마가 동인문학상이라는 걸 없앴어 이런 것도 자랑할 수 있고 그런 공간도 좀 만들려고 하고 여러 가지로 활동들이 머릿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마지막 진짜 마지막 메시지 인동문학상 이제 만드시고 나서 우리 시청자분들 또 시민분들에게 전달하시고 싶은 이야기 있으시다면 민우 대표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시민단체와 작가단체, 민족문제연구소가 이렇게 함께 시민들과 소통하면서 움직였던 거는요. 되게 오래간만이라 생각합니다. 세월호 때도 있었고 있었지만 이렇게 다 같이 목소리를 내고 다 같이 활동을 하는 특히 시민단체와 활동을 하는 모습은 보기 드문 일이었는데 저는 앞으로도 작가들이 시민들과 함께 나아가는 길들을 더 가까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많이들 문학책을 안 읽는 시대가 됐습니다. 순수 문학 작가들이 많이 어려워진 시기도 하고요. 그 원인 중에 하나는 독자들과 멀어졌기 때문 아닌가 생각합니다. 쉬운 글을 쓰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독자들과 함께 소통하고 움직일 수 있는 행위들이 필요한 시기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구봉규 소장님도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 또 그리고 네. 시민분들께 메시지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저는 서울의 소리에 대한 감사 인사로 마무리해 짓고 싶어요. 네. 이렇게 프로젝트를 만들고 나서 함께 해달라고 부탁했을 때 흔쾌히 손잡아 주신 게 서울의 소리고요. 저희 그 첫 번째 기자회견도 기꺼이 중계해 주셨고 이번에도 같이 또 박예사라는 선생님 가시고 중계도 도와주시는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확실히 시민들과 함께 하는 거는 서울의 소리구나 이 생각하고 있고요. 앞으로 중점 서울의 소리에 옆에 붙어가지고 열심히 성장해 보겠습니다. 네. 서울의 소리 감사합니다. 네, 오늘 네. 정말 의미 있는 이야기 많이 네. 해주셔서 저도 또한 감사드립니다. 서울의 소리 그리고 톡터뷰는 여러분 단순 비단 정치뿐만 아니라 이 사회에 가지고 있는 적폐가 청산되는 그날까지 시민 여러분께 진실을 알리고 또한 그러한 우리 민족 정신 그리고 또 앞으로 사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올바른 길을 제시하는 그런 방송으로 거듭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